감방에서 10년을 썼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마당에 무슨 도박이냐는 거잖아. 입 다물고 봐. 이건 도박이 아니야. 슈즈는 일단 보죠. 사이즈를 확인해야 돼서. 말했잖아. 이건 도박이 아니야. 사기지. 지시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아, 사기꾼이야. 어. 조용히 가시겠습니다. 게임에 사용된 칩은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와. 이거 아니야? 와. 말했듯이 사기가 아니라서. 카지노 측에선 날 처벌할 수가 없어. 내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떠나길 바랄 수밖에.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현금으로 교환해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시는 걸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택시를 탔네? 그거 붙였어요? 알바요, 캐디. 택시도 거기서 잡아줬고. 캐디는 보통 숙식 가지 않나? 단기 알바. 일당 얼마? 10만 원이요? 이상한 금액인데. 이상, 이상. 열어봐요. 엽니다, 가방. 캐디 장비일 거 아니에요. 가방. 엽니다. 왜요? 그만하시죠.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로움 씨 변호사 한무영입니다. 가방 돌려주시죠.